생쇼를 했어요. 이걸 구하려고 성분절이에요. 단어 만드시고 이한기가 딱 나면 아 두나 언니 왔다 이런데요. 가방이고 향수고 아 모르겠다 그냥. 우리 김사자. 나 구했어. 제니 가방. 구름빵 가방 너 모르니? 비싸게 샀어. 여러분 안녕. 요즘에 연예인 손맨 스탬 많이 하더라고요. 내 눈으로 봐서 진짜 이 사람이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들만 내 기준. 아마 좀 궁금하셨던 제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서 쇼핑도 해가시고. 잘 봐, 난 구했어. 여러분 시작할게요. 고! 궁금은 한데 사볼까 말까 해서 코스 매장에 갔더니 없었던 바로 그때. 요즘에 해외여행 가실 때 오픈런하는 한국 사람들을 봤어요 하는 백이 이 백이에요. 뒷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여전히 핫하다. 파랑은 블루베리, 보라는 거봉빵, 연블루는 소라빵, 갈색은 밤빵, 주황색은 당근빵, 검정은 먹구름, 그린은 메론빵이래. 그러니까 빵별로 다 사는 거야. 어렵게 구했습니다. 국내에서 직구를 하거나 이제 리셀러들한테 사거나 뭐 당근에서 사거나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조금 용돈 주고 사야 된다.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간혹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이 사이즈는 매장에서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저도 크림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서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냥 완전 최애 애템인 것 같아요. 흐뚜루마뚜루 너무 좋고 유럽 여행 갔을 때, 투어 갔을 때 메고 나온 사진이 늘 있다. 호텔에서 찍은 거 못 봤어요? 요거 진짜 유명한 사진이 자전거 타고 뒷모습으로 요거. 제니가 이걸 안 맸는데 뒤를 보면 매니저가 이거 메고 있어. 아 제니는 저 백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느낌이 너무 좋아. 이 소재가 리사이클링 소재고 안쪽이 또 면으로 되어 있고 관리 참 쉽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 초당 순두부? 근데 생각보다 이런 큰 주머니가 들어가서 공간 구획을 나름 해놨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포켓 하나가 더 들어가요. 키가 제가 160인데 키 작은 사람들 이런 거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살까 말까 고민하시죠? 근데 괜찮다. 그리고 저같이 짐 많으신 분들은 이만한 거 있어야 다 들어가지. 저 이만한 파우치 제가 늘 들고 다니는 파우치인데 놀러 갈 때 신발 같은 거 갖고 다니시죠? 신발 하나 놓고 선글라스 뭐 당연히 들어가지. 나 미대 언니잖아. 스케치북 들 방안 설정 많이 처지지 않죠. 생각보다 되게 짱짱해요. 실용성이 너무 좋아서 아 얘는 왜 색깔별로 재밌는지 알겠다. 매봐야 알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이 매력을 몰라. 고현정 언니 왓츠인맵백 봤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화제가 엄청 되면서 더 어린 친구들이 왓츠인맵백 한 것도 보긴 하는데 이렇게 따라하고 싶다라는 느낌은 좀 덜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언니는 뭔가 기품이 있어. 이 언니만의 고귀함이 있어. 그 와중에 좀 솔직함도 있고 너무 궁금해. 그리고 이 언니는 광고보다 진짜 찐템을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딱 보는 순간 찐템 하나 나왔다. 오해라. 생쇼를 했어요. 이걸 구하려고 전국에 전화를 다 하고 아, 전국 품절이에요. 당연한 듯이 22호를 하나 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당장 가서 그거를 홀딩을 해서 갖고 왔어요. 마치 명품백. 정말 어렵게 구한 아이입니다. 다음 달 14일까지는 구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원래 21호 쓰는데 매장에서 직접 발라보고 찍어보고 했는데 괜찮았어요. 자연스러운 색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22호 쓰셔도 괜찮습니다. 샘플을 잔뜩 챙겨주셨고 이 오에라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시죠. 저도 몰랐거든요. 스위스에서 원료를 다 갖고 온다고 하는데 우리 한섬에서 만든 스킨케어 브랜드 초고가 럭셔리 라인으로 만들었는데 오에라 브랜드를 아시고 쓰시는 분들은 퍼스트 에센스를 먼저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화제가 됐던 바로 이 제품. 패키지 너무 고급스럽다. 여기 리필 하나 더 들어갑니다. 무슨 오로라 광채 같다. 뭐 조약돌 같이 너무 예쁘고 안에 이렇게 자석이에요. 루비스의 4중 퍼프 오밀조밀하면서 쫀득한 느낌이네요. 인테리어 소품 같은 느낌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비싼 이유가 있네. 백화점 정가가 11만원이거든요. 근데 11만원에 이런 것들 다 챙겨주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듣고 오는 거지. 롯데백화점 본점 언니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너무 잘해줘서 계속 이렇게 듣고 있었어. 그때 내 얘기 잘 들어주니까 이런 거 다 줬어. 잘했지. 로지 베이지, 내추럴 라이트 베이지, 내추럴 샌드 베이지인데 얘는 내추럴 샌드 베이지예요. 찍고 이렇게 나오고 현정 언니 말대로 커버가 막 엄청나게 되진 않아요. 근데 피부가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되게 두껍고 되게 차.
찰져요. 밀도가 꽉 차있는 느낌? 커버라기보다 진짜 광쿠션 같은 느낌이고 탄력 섬유 같은 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좀 밀착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에서는 빛이라든지 광이라든지 결을 잘 잡아주는 딱 그 느낌? 근데 요거 마침매백 온웨어 되고 나서 딱 이틀 걸렸대. 점심시간에 롯데백화점 본점에 그 주변에 있는 회사원들이 다 와서 다 집어갔고. 아니 그 영상 찍은 2시간 만에 오셔가지고 쿠션 있어요? 하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오시고 근데 계속 진짜 저희가 집에 들밖에 없는데 기다려서 사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래도 프레스티지 브랜드이기 때문에 TV 이런 홍보라는 건 전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고현정님 그것 때문에 오셔가지고 향기도 되게 고급스러운 여자분 냄새? 향도 괜찮았어요. 제가 배두나 씨 연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분이 왓츠인백을 하는데 진짜 찐템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건 광고 아니다, 찐템이다. 산타마리아 노벨레 이 멜로그라노 이 향수가 10년째 쓰고 계시는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다른 분들이 향수 소개할 때 하고 싶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궁금한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레가 800년 된 거 아세요? 800주년 기념 패키지래요. 원래 이 패키지가 아니라 초록 색깔의 약간 시그니처 클래식한 무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패키지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묵직해요. 고급져요 진짜. 괜찮아요? 첫 다가오는 느낌이 스파이시하면서 약간 매키한 느낌이 확 와요. 공식 홈페이지 가보니까 환대의 향, 뭐 신이 내린 축복의 향, 뭐 천상의 아름다운 향. 피렌체에 갔을 때 되게 오래된 미술관에 갔는데 그 오래된 나무 냄새 있죠? 인센스 향 같은 성모 마리아 상이 이러고 있을 것 같고 그 앞에서 되게 경건하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마지막 향은 비누 향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장미 향으로 싹 포근하게 감싸줘요. 그분한테 딱 어울리는 향인 것 같아요. 이 향기가 딱 나면 아! 두나 언니 왔다! 이런데요. 제가 르 라보 히노끼 향 별로 내 취향 아니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향보다 훨씬 더 포근하고 따뜻하고 여성스러워서 히노끼 향이라든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박민영 씨 아이템인데 블리스텍스라는 브랜드의 립밤인데 이걸 언제 제가 알게 됐냐면 제가 쇼호스트가 딱 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회사에서 발음 발성 훈련을 시켜줘요. 교수님이 오세요. 그 교수님이 맨날 뭐를 발라 막. 교수님 그거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 내가 미국에서 맨날 누구 지인한테 부탁해서 사는 건데 이거만한 게 없어 이래요. 그러니까 입을 자꾸 찢으면서 바른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입이 항상 마르는데 교수님 더 하시겠죠? 박민영 씨 왓츠인백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메디케이티드 립 오인트먼트가 이 연고인데 아 이거 그때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구나 구매를 딱 했는데 괜찮았어요 제품이. 진짜 이걸 두껍게 바르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각질이 싹 잠재워지면서 너무 촉촉해지는 거. 근데 처음엔 약간 화한 느낌이 들다가 나중에 이렇게 촉촉해지면서 약간 야들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와 너무 괜찮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성분이 페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제가 성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바르면 안 되는 성분이고 유럽에서는 이미 금지가 됐고 중국, 우리나라 할 거 없이 근데 미국에서는 금지가 아니라 제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에선 판매 중이에요. 민영아 이거 쓰면 안 돼. 그래서 올리브영에 가봤더니 되게 비싸죠. 릴리프 크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건 크림이야. 요건 연고야. 얘는 그래도 그 페놀 성분은 안 들어갔더라. 그래서 한국에 이걸 들여왔나 봐요. 근데 되게 비슷하거든요. 둘 다 화하고 촉촉해지고 근데 확실히 연고가 좀 강력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한 게 없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셨구나. 아 나도 진짜 트는데 각질 때문에 엄청 고민 많은데 이러시다면 립 릴리프 크림을 사실 바랍니다. 손민수 한다고 그래놓고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손민수보다 나은 걸 알려드릴게요. 콕콕 집어서. 조세호 씨 왓츠인백 보셨나요? 그 누구의 여배우 가방보다 훨씬 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롤렉스 시계를 차고 무소유 책을 읽는 사람. 명품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광고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돈으로 주고 많이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첫 번째 나온 아이템에서 이미 오! 괜찮다. 한번 사봐야 되겠다. 쿠스라는 제품이고 본인이 런칭 행사를 하다가 직접 돈 주고 사셨대요. 내돈나산. 저도 달밤 이스트를 계속 쓰다가 다른 대체품이 없을까? 이것저것 알아보던 차에 얘 한번 써봐야겠다. 스페인 에스테틱 브랜드라고 하고 온천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분사력이 되게 좋다고 조세호 씨가 말했잖아요. 우와 엄청 시원하게 나오는데? 향이 되게 은은하고 좋네요. 예전에 샤넬 보떼라고 이렇게 핑크 색깔 있었거든요. 단종됐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사용감이었어요. 왜 이래? 너무 제품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아니 다른 데서도 아니고 우리 아기자기의 백에서 찐템이 나왔네. 이거 좀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이유 씨의 김! 먹는 김! 찐템으로 계속 나오는데 다른 거는 뭐
쭉쭉 보다가 김이 나오는 거야. 먹어야지. 하동 녹차 명란김 검색을 했더니 아이유 김. 두 박스를 선물로 받았는데 한 박스 누구 주려고 했더니 너무 맛있어서 본인이 다 내 거 했다는 바로 그 김. 오, 녹차 분말 들어가. 명란 시즈닝이 들어가네요. 정제소금 참기름. 진짜 명란이 톡톡 박혀있네. 아이유씨 간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유씨는 김만 먹지만 나는 밥이랑 같이 먹는다.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데 너무 먹고 약간 매콤한 맛도 있어요. 그리고 명란이 씹히니까 뭐가 이렇게 크리스피하게. 이거 왜 간식으로 먹는 줄 알겠다. 가방이고 향수고 아예 모르겠다 그냥. 우리 김 사자. 정말 구매하고 싶었던 걸로만 오늘 다 사서 한번 리뷰를 해봤거든요. 다음에 영상 보시다가 저거 한번 사보고 싶은데?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나 너무 재밌었잖아 오늘. 소미스템으로 앞으로 시리즈 계속 갑니다. 여러분 안녕!